최근 아우디가 리콜 물량인 디젤 세단 A6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서 판매 중인데요. 특정 모델은 5천만 원대에서도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예약자들이 몰렸다고 하죠. 그런데 아우디 A6의 전기차 버전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출시될 텐데요. A6의 전기차 e-tron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가 A6와 비슷한데 전체적인 느낌이 오히려 A7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작년 7월 로스앤젤레스 로드쇼에 따르면 A6 e-tron은 올해 론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3년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9월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콘셉트카만 선보인 상태인데 아우디 본사 측은 실제 출시될 모델이 95% 일치할 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우디 A6 e-tron은 현재까지 선보인 스펙으로 보면 두 개의 모터에 최대 476마력으로 주행거리는 미국 EPA 기준 482k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나요? 공기 저항계수는 0.22인데요. 포르쉐 타이칸과 동급입니다. 제로백 성능은 최상위 모델인 4초고 그 외 모델은 4초 이상에서 7초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일반 GM 슈퍼크루즈, 포드 블루크루즈,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과 유사하게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요. A6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업계에서는 A6 e-tron의 경쟁 모델을 테슬라 모델 S, 포르쉐 타이칸, 루시드 에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격대는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충전 시간일 텐데요. 포르쉐 타이칸과 동일한 800V로 구현돼서 100kW시 배터리로 270kW 급속 충전을 가정했을 때 5%에서 80%에 달하는 시간이 25분 이내로 예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분이면 사실상 3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우디 A6 e-tron의 스펙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아우디가 자랑하는 아우디의 라이팅 기술이 가미된 디자인과 포르쉐와 동일하게 쓰고 있는 전기 플랫폼 PPE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조명 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우디 하면 LED 조향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우디는 지금까지도 조명에 있어서만큼은 빼어난 기술과 감각을 보여왔는데요. 아우디 디자이너 미스터 헤이든은 안전성과 미학적인 두 가지 요소를 다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부에 있는 소형 LED 프로젝터는 정차에 있는 자동차 문을 열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경우 경고등을 바닥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 충전을 하는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우디 자체가 개발한 게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무척 재밌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게임 콘텐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우디와 포르쉐가 만나 만든 전기 플랫폼 PPE를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아우디는 폭스웨건 그룹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스웨건 전기차 플랫폼에는 J1, PPE, MEB 세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가 포르쉐 타이칸과 J1 플랫폼을 공유했고 앞으로 나올 포르쉐 마칸 EV 그리고 아우디 Q6 이트론은 동일한 PPE 플랫폼에 구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우디 A6 e-tron은 아우디 모델 중 최초로 PPE 플랫폼을 탑재한 차량으로 출시가 될 텐데요. PPE 플랫폼은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의 약자로 J1과 MEB 두 가지 플랫폼에 비해 유연성과 고성능 퍼포먼스가 더 가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SUV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J1, MEB 대비 가격, 가용 고객 범주, 토크, 퍼포먼스, 충전 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플랫한 평면에서 배터리를 길고 넓게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레임인데 이 PPE 플랫폼 덕분에 아우디 A6가 A7처럼 길게 빠져 스포티하게 설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플랫폼을 중무장한 아우디 어떠신가요? 아우디 A6 e-tron은 A6보다는 A7을 연상케 하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일색입니다. 워낙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유명한 아우디였는데 아우디에서 2011년부터 10년 넘게 활동해온 아우디 브랜드 헤드 헨릭 윈들스는 A6 e-tron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라이팅, 기술, 3박자가 완벽하게 맞는 차량이다 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e-tron, e-tron GT, Q4 e-tron으로 전기차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아우디. 개인적으로는 가솔린 디젤 차량 기준으로만 보면 디자인은 A7을 원했지만 크기는 A6를 원했었기 때문에 전기차 A6 e-tron이 디자인적으로나 크기적으로나 원하던 사양이고 또 포르쉐와 동일한 최첨단 플랫폼 PPE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ee Every Electric C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